이만 맡아도 반해버린다니까요. 충북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수백 년을 이어온 맛과 향인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. 양조장에선 청명주를 알리기 위해 간단한 체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젊은 친구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. 이게 술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술 찌김이라고 이렇게 남는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때까지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먹으면 그냥요? 그럼요. 아니 먹어보라니까 진짜 먹어봐요 먹어. 아 모르시는구나. 술인지 음식인지 구분이 안 돼갖고 그냥 피한다.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. 바로 걸러낸 탁주 먼저 마셔보기로 했는데요. 내 손으로 걸러낸 전통의 맛 과연 어떨까요? 하나 드릴게요.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이 아니다 보니 한 방울도 허투루 할 수 없더라고요. 와 진짜 깔끔하네. 이제 제 차례입니다. 아 우리 저기 병철 씨는 잔이 없네요. 어떡하지? 아 제 잔은 네. 이 잔이에요. 아 저 국자로요? 아 그럼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잔으로. 자 일단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? 맞아요. 혀끝에 닿는 순간 진득한 단맛이 느껴집니다. 사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애주가라서 모든 술을 다 좋아하는데 정말 입에 착착 붙어요. 혼자만 먹어도 맛있는데 약간 얼큰한 탕이나 아니면 좀 기름진 진득한 안주가 조금 생각나지 않나요? 이분도 네 생각나지 왜 안 나겠어요. 청명주와 어울리는 안주로는 담백하고 쫄깃한 장어구이도 좋고요. 찹쌀 특유의 진득한 단맛이 부담스럽다. 그렇다면 얼큰한 쏘가리 민물 매운탕. 크! 안성맞춤입니다. 아니 이렇게 좋은 술과 아까 그 젊은 친구들이 말한 얼큰한 거 기름진 거 그렇습니다. 발천강 유명한 매운탕과 그리고 또 장어입니다. 근데 이게 충주에서만 유명한가요?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주류 품평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 전국적으로도 인정받은 술이군요. 그리고 이제 탁주를 이제 좀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예. 맑게 뜬 이제 약주죠 약주. 아 약주. 약주는 알코올 농도가 약 17% 정도 되는데요. 향이 더 진합니다.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아유. 오늘 원 없이 드시네요. 아이 그럼요. 어? 아니 분명히 쌀과 누룩으로만 만든 술인데 아니 왜 과실주 맛이 나죠? 네 그게 저희 청명주의 특징인데요. 부재료나 첨가물을 전혀 넣지도 않고도 화이트 와인 같은 맛이 나죠. 되게 맛이 좀 깔끔하고 단맛도 나면서 좀 깊은 산미가 나오죠.